아주 오래전 모험을 찾아 나선 이들이 도착한 신비의 섬 실론. 매혹적인 향신료가 이방인들을 유혹하고 2000년 역사의 찬란한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극찬했던 인도양의 찬란한 보석 스리랑카. 맞췄다. 문명의 터널 넘어 원시의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향기로운 실론티의 전설을 간직한 스리랑카로 갑니다. 인도양의 보물섬을 차지하기 위해 서구 열강이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수도 콜롬보. 바다 내음 가득한 어촌마을 레곰보에서 만나는 치열한 삶의 풍경과 역사적인 항구도시 갈래까지 이제 그 특별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스리랑카의 옛 이름은 실론. 1972년 국명을 스리랑카로 바꿨습니다. 마치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 같다고 인도양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가 숨어있는 수도 콜롬보로 갑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크기인 스리랑카. 주로 남서쪽 해안가에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콜롬보는 고대부터 동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개발된 포트지구에 들어서면 유럽풍의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1906년 들어선 백화점입니다. 당시 영국 관료들과 부유층이 이용하던 곳인데요. 110년째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이국적인 분위기의 시계탑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시계탑으로 보이죠? 근데 저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등대였습니다. 저 위를 보면은 등대 시절에 불빛을 비추는 유리와 그 풍향계가 있어요. 근데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네요. 그랬더니 바다에서는 이 등대가 안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시계탑으로 개조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콜롬보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고요. 1857년 등대가 들어설 당시에는 콜롬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하는데요. 1950년대 이후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캔디까지는 137km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부터 0km의 기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를 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0, 저 앞까지는 1km.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의 침입 후 17세기 네덜란드의 점령, 18세기 영국의 지배를 받기까지 콜롬보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곳은 330년 전 오랜 항해에 지친 네덜란드 선원들과 동인도 회사의 직원을 진료하기 위해 설립한 병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식당과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더치 호스피탈입니다. 콜롬보에 남아있는 식민시대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병원이었던 이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서양인 여행자들이 아주 많은 식당거리로 변해 있습니다. 가장 콜롬보에서 핫한 스팟 중 하나죠. 보석과 향신료를 찾아 스리랑카로 왔던 이방인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여행자들을 이끄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동남아시아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소형 3륜 택시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바퀴가 3개 달렸다고 해서 3휠이라고 부르는데요. Hello. Gold face. How much is that? Good. 200. 15분 거리의 목적지까지 요금은 약 1,700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택시 안도 깨끗해서 쾌적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포트 지구를 벗어나자 도시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여기는 페타구역이라는 데인데요.
아, 콜롬보 시민들의 삶의 현장 같은 것이죠. 스리랑카는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고 있지만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붉은 건물이 인상적인 자미 울 알파르 모스크. 향신료와 보석을 거래하던 아랍 상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이슬람 문화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100년 전 지어진 이 모스크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슬람 사원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 이번에는 힌두 사원입니다. 콜롬보를 오가던 인도 상인들이 세웠다고 전해지는데요.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시바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전쟁의 신 스칸달을 모신 사원인데요. 주로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찾아옵니다. 까마귀가 제단에 올린 음식을 노리고 있네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원을 빌며 기도를 올립니다. 같은 시간, 사원 밖에서는 또 다른 의식이 거행되고 있는데요. 새로 산 오토바이 앞에 바나나와 향, 그리고 방금 수확한 코코넛 열매를 제물로 바칩니다. 오토바이의 주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돼지 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듯 애군을 쫓고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오토바이를 샀는데 오토바이를 사원의 사제에게 보여주고서 오토바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사제한테 축복을 받으면은 그 오토바이가 이제 사고도 없이 무사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콜롬보 시내 중심에 위치한 베이라 호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과 시장, 그리고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호수와 연결된 운하를 따라 각종 물자를 수송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콜롬보 시민들이 모여드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데이트 장소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다투고 화해하는 연인부터 다정해 보이는 커플까지 참 좋을 때입니다. 한가로운 휴일 오후, 청년들의 노랫소리가 호숫가에 울려 퍼집니다. 저도 슬며시 끼어들어 인도식 장단을 맞춰봤는데요. 다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저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청년들 덕분에 활력 충전,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베이라 호수 위에 또 다른 명소, 시마 말라카 사원을 찾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사찰인데요.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불교 사원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 땅의 중생들을 굽어살피듯 온화한 표정의 와불상이 인상적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제프리 바와가 지은 사찰입니다. 스리랑카 전통 양식에 아시아 각국의 스타일을 가미한 현대식 불교 사원인데요. 시원한 강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제프리 바야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스리랑카를 아주 유명하게 만든 독보적인 건축가였죠. 그가 만든 건축 양식은 트로피칼 모던이라고 그러는데요. 열대지방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호텔밖에 건축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만든 단 두 개의 종교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마말라카입니다. 사원 한켠에는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 다양한 불상을 모셔놓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아우라를 네온사인으로 표현한 모습이 아주 이색적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를 걷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